네, 멀티 이펙터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베이스 멀티는 진짜 오랜만이네요. 거의 안 했던 것 같은데, 수치 거의 씨랑. 없죠. 네, 거의 뭐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 보니까 진짜 뭐 해도 몇대안 했었던 것 같습니다. 베일톤 같은 그런 네, 거, 최근에 그쵸. 했던 게 최근에 했던 거 그런 건가? 말고는 이런 또 느낌의 또 큼지막한 멀티 이펙터는 참 오랜만이네요. 액정 있는 거는. 네, 줌의 B3N이고요. 뭐 줌이야 뭐 워낙에 이제 다양한 사이즈의 멀티 이펙터를 뽑아내는 멀티 이펙터의 명가 중의 명가죠. 네, 그죠. 정말 잘 만든. 우리 어렸을 때부터 줌의 그 여러 이펙터, 그 기타나 베이스나 멀티 이펙터들이 종류별로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그냥 뭐 멀티 이펙터의 대표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네, 믿고 쓰는 멀티 이펙터 브랜드 줌의 B3N 모델 같이 해볼 건데, 뭐 베이스 3명 뭐 약간 이런 느낌이죠. 세칸 이렇게 아, 있으니까 세 명이 치는 거? 네, 그런 느낌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가격이 저렴해요. 29만 원이거든요. 직관적으로 와, 스톤박스 3개 놓고 쓴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간단하게 기조를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9만 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 B3N 줌 멀티 이펙터는요, 67가지 스톤박스 이펙터. 네, 67가지. 19개의 다이나믹 필터 이펙트가 들어가 있고요. 15개의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 이펙터, 17개의 모듈레이션 이펙터, 11개의 딜레이 리버브 이펙터 등 67개의 스톤박스 DSP가 프리로드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펙트 모델링도 좀 다수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인기 있는 뭐 EBS 멀티컴프, 뭐또 다른 MXR 다이나컴프 등 이제 여러 모델링들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오. 그리고 베이스 앰프 및 캐비넷을 이제 에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다섯 개의 클래식 베이스 앰프와 거기에 매칭되는 그 캐비넷을 같이 제공을 해요. 그래서 앰프 모델은 뭐가 있냐면은 암팩 SVT 모델,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스피커 캐비넷은 암팩 SVT 810E 캐비넷, 네, 8 곱하기 10인치 스피커. 8개 미친 거죠, 네. 팬더 베이스맨 100에, 베이스맨 100 캐비넷이 12인치 4개, 뭐 이렇게 돼 썼었는데 있고요. 8개짜리. 네. SWR, SM400, 그리고 뭐, 트레이스 엘리엇, AH400, 오. SMX, 아귤라 DB750. 거기에 대응하는 스피커 캐비넷은 아귤라 GS410 캐비넷, 10인치 스피커 4개, 와. 아, 이거 네. 모델명만 들으면 진짜 혹한데? 그쵸. 얘네들을 흉내를 냈다. 맛을, 뭐 조미료를 첨가를 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여기다가 뭐 진짜 실제로 송로버섯을 넣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송로버섯 향 무슨 뭐 후추 뭐 이런 걸 뿌렸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최대 7개의 이펙트 앰프 캐비넷을 동시에 연결할 수 있으며 어떤 순서로든 실험하고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인을 150개까지 패치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리듬이 있어요. 그 60도 8가지, 68가지 리듬 패턴을 여기서 그냥 뭐 그냥 메트로놈 띡띡띡띡에서부터 막 군치 빡치막까지 해갖고 68가지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밌겠는데? 루퍼까지 사용을 하면은 최대 80초 길이의 프레이즈를 녹음하고 오버더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루퍼 기능이 어쨌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면은 뭐 재밌겠는데? 공연 중에 사실 뭐 공연하면서 쓸 일이 얼마나 되겠냐마는 뭐 연습하고 이렇게 더빙하고 재밌게 놀 때, 장기자랑할 네, 때. 장기자랑 같은 거할 때, 네, 네, 써먹기 혼자. 좋은. 그리고 뭐 인풋 아웃풋은 4분의 1인치잭, 5인치 이외에도 5잭 이외에도 8분의 1 옥스 스테레오 입력 단자 있고요. 그리고 뭐 PA 시스템과 연동시킬 수 있는 LR 스테레오 출력이 있고요. 그리고 USB를 연결을 해서 기타랩 소프트웨어와 함께 구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전체적인 기조를 살펴보셨고, 그런 여러 가지 사운드들을 29만 원에 제공을 한다면 톤이 너무 장난감 같이 안 좋은 거 아니냐, 분명히 의심을 해볼 만합니다. 자, 일단 연결하기 전에 기본 톤 먼저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자, 그 여기서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버튼들 중에 일단 기본적으로 미리 만들어져 있는 패치부터 살펴보는 게 좋겠죠. 자, 홀드를 여기서 꾹 누르시면 튀어나오고, 한번딱 누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여기 있는 패치를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패치가 몇 가지 있느냐 확인해 보면 150가지 딱 보이죠? 예. 여기 이제 Empty 15번, 네. 75까지가 기본 프리셋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76부터 150까지가 유저 프리셋으로 비어 있는 형태네요. 네, 그렇게 해서
총 150개. 이게 보통 이제 보면 이펙터마다 좀 용량이 다른 게, 보통은 이제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하냐면은, 예를 들면 100개가 있다. 그럼 100개의 이 기본 팩토리 프리셋이 있고, 그리고 그게 똑같이 또 100개 팩토리 프리셋이 두 개가 반복이 되어 있어서, 이쪽은 편집 가능, 이쪽은 편집 불가능. 이렇게 해서 팩토리는 그대로 남기고 그걸 이렇게 하는 그런 세팅도 있고요. 지금처럼 75개 채워놓고 75개 비워놓고 이런 세팅도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1번이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네, 산스 클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 산스 프리앰프? 네, 산스 프리앰프의 클린을 지금 뭐 복각을 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을 딱 해주면은요, 이제 산스 크림 프리앰프가 나와 있어요.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스크롤을 할 수가 있군요. 스크롤을 해서 내가 어느 만큼을 볼 것인가. 그러니까 일곱 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이쪽 세 개를 볼 것인가, 이쪽 세 개를 볼 것인가 이렇게 스크롤을 해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쪽 세 개를 보기로 하면은 얘네들이 뿅 하고 이렇게 가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스레숄드 다이나믹이니까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뭐 타입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다이나믹을 리미터로 뭐 바꾼다거나 컴프로 바꾼다거나 이렇게 해서 스레숄드를 뭐 정해주고요. 오, 그러네. 확확 먹네요. 레이셔 정해주실 수 있고요. 오, 재밌네요. 또 이런 컴프, 듀얼 컴프로 정해주실 수도 있고요. 다양한 종류들이 있네요. 이게 필터로 이제 넘어갔고요. 여기 이제 컴프가 이렇게 있었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리듬이 있잖아요. 이 리듬은 뭐 지금 그냥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리듬은 켜면 리듬이 나와요.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네, 볼륨 조절할 수 있고요. 패턴을 한번 바꿔볼게요. 락카빌리, 뭐 하드락, 네, BPM도 조절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헤비메탈, 와, 뭐 메탈, 뭐 펑크, 펑크 볼까요? 뭐 이런 거죠, 네. 오, 뭐 이런 탄 비트 있고요. 펑크, 어, 이건 좀 톤이 괜찮네요, 스네어가. 이게 괜찮네. 재즈 펑크 있고요. R&B, 소울, 모타운, 힙합, 네, 디스코, 팝, 록, 인디팝, 유로팝, 스카도 있고요. 블루스도 있네요. 네, 이런 다양한 리듬 패턴들 여러분들이 네,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루퍼 기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맞춰서 뭐 녹음하시고 지웠다가 오버더빙 하시고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볼게요. 또 옆으로 넘어와서 보면은 드라이브가 있죠. 드라이브도 여기서 뭐 게인량 얼마든지 조절해 주실 수가 있고요. 여기 나와있는 되게 직관적이에요. 그냥 진짜 이펙터 자체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드라이브를 모델을 바꾸고 싶다면 타입 바꾸시면은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가 바뀝니다. 또 다크 오버드라이브로 바뀌고요. 게인량 들어가서 또 조절해 주시고 또 바꾸고요. 또 바꾸고요. 또 바꾸고요. 네. 또 바꾸고요. 그리고 이제 옆쪽으로 가보고 싶다. 자,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세팅을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아이고, 자, 다시. 자, 한번 누르고 한번 더 누르면은 이렇게 옆으로 스크롤을 하실 수가 있어요. 스크롤, 그쵸?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세 개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갔죠? 그럼 여기에 뭔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른 이펙터를 넣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땐 이제 들어가서 보는 겁니다.
뭐 듀얼 컴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컴프들도 있고요. 가다 보면 필터도 있고 익사이터도 있고 네 이런 와우 같은 것도 있고요. 이제 뭐가 있는지 한번 쭉 살펴볼게요. 이런 필터 크라이 EQ 같은 것도 있고요. 스플리터 어 머프 있네 머프 베이스 BB 네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아까 봤던 암팩 암팩의 앰프를 네 모델링한 그리고 베이스맨 100 네 이렇게 앰프와 캐비넷 모델까지 여기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캐비넷이네요 이제 오 캐비넷 또 이렇게 다양하게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그 앰프와 이 캐비넷을 연동을 시켜서 같이 사용을 하시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이번에는 이렇게 어떻게 만질 수 있는지 기본 세팅을 보셨으니까 그럼 이제 넘어가 볼게요. 프리셋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2번 컴프 앤 드라이브로 들어가서 이제 얘를 내가 만지고 싶다 하면은 꾹 누르시면은 얘 형태가 보입니다. 몇 개가 있는지 내가 이걸 어떻게 보고 싶은지를 이렇게 스크롤해서 여기 컴프에서부터 DI까지 보고 싶고 DI에서부터 베이스 이것까지 보고 싶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 그럼 이렇게 뿅 내가 원하는 부분 이 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에 만질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나옵니다. 미들 트랩 컬러뿐만이 아니고 여기서 뭐 블렌드 게인 이것까지 조절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크롤을 요 길로 넘기면은 DI에서부터 베이스 EQ 중간까지 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EQ가 잘려있죠 지금. EQ를 통째로 다 보고 싶으시면은 스크롤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EQ를 통째로 다 보실 수 있죠 여기까지.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뒤쪽까지 보고 싶으시면 여기까지 네. 그리고 EQ를 뭐 여기만 끌 수도 있고요 여기만 끌 수도 있고요. 자 이번에는 또 슬랩 요거 딱 3개밖에 없네요. 익사이터를 끄면 이렇게 되고요 다이나믹 끄면 이렇게 되고요 SFX 끄면 이런 톤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프리셋 톤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다가 괜찮은 거 찾아 들어가고 뭘 매기면 이런 사운드가 나나 가서 디테일하게 만지고 하면은 충분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엔 4번 오토와우 어떤 톤들이 있는지 쭉 살펴볼게요. 믹스 클린 좋네요. 이거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뭐가 있는지. 네, EQ가 있고요. EQ와 뭐 디튜너, 홀 리버브 뭐 이런 식으로 컴프랑 들어가 있네요. EQ 세팅을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EQ가 여기 이렇게 두 칸에 해당하는 EQ가 이렇게 보이죠. 볼륨 여기서 조정해 주실 수 있고 뭐 10kHz 대역 위로를 이렇게 뭐 하이를 들어 준다든가 네, 얼마든지 이렇게 만져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이 들어라. 하이. 일단 올려주고요. 제일 직관적이죠 진짜. 이만큼이 이제 EQ가 되는 거예요. 이 스크롤을 통해서 이제 보시면은 내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또 나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신스 자코 베이스 서 부기 와우 록 드라이브 리듬 기타, 록슬랩 뭐 다양하네요. 턱투미 클린 베이스도 있고요 오버드라이브 베이스, 하드 컴프 있고요 오 재밌네요. 펑키 솔로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펑키 솔로 들어가서 보면 이펙터 굉장히 체인이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컴프, 페이즈, 스플릿
네, 요만큼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즈 끄면 이런 느낌이고요. 페이즈 넣으면 이런 느낌이고. 마음에 드는 프리셋을 찾아 들어가서 껐다 켰다 하시면서 나한테 맞는 그 느낌을 잘 찾아가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톤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몇 개 더 해볼게요. 뭐 이런 톤도 있고요. 좀 되게 락킹하고 신스적인 톤이 많네요. 옥타브도 있었고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느낌의 베이스 임팩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톤 자체가 뭐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건 물론이거니와 다양한 이펙터들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펙터를 가지고 이런 사운드를 만들어내는지 공부하시기에도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재밌어요. 할 수 있는 게 워낙 많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베이스를 가지고 생각하는 모든 그런 이펙터와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그러게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앰프 시뮬이나 이런 퀄리티도 괜찮고요. 쓸만하네요. 전체적으로 장난감의 수준은 이미 넘어갔고요. 사운드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뭐 뭘 만져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맨날 그냥 기본 톤만 갖고 치니까 좀 재미가 없어. 그런 분들은 여기서 그냥 프리셋만 선택해서 쳐도 가끔씩 이제 색다른 톤 만들어낼 때 별 고민 없이 그냥 슥슥슥 찾다가 야 이거 괜찮다, 너무 부담스러우면 필터 하나 정도 들어가서 꺼주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만 프리셋에서 살짝살짝 만지는 정도로만 써도 여러분들의 어떤 사운드를 레인지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좋네. 괜찮아요. 재밌어요. 재밌고 되게 많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스톱박스 3개를 연결해 놨다고 해서 저는 3개까지 한계인 줄 알았는데 아까 보셨잖아요. 이펙터 체인 자체가 7개까지 이제 되기 때문에 예, 네, 그렇죠. 7개까지 돼서 아까 이 스크롤을 통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3개가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해서 총 7개니까 이렇게까지 하면은 정말 우리 사실 왜 이펙터 멀티펙터 할 때 한꺼번에 이펙터 체인을 몇 개를 연결시킬 수 있느냐가 그쵸, 그 이펙터 가격 그게 네. 지표인데 뭐 두 개밖에 연결이 안 돼. 엄청 좋은 게 겁나 많은데 그 중에 하나밖에 선택 못 해. 약간 이런 것들은 가격이 싸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사이즈 이 가격에 7개까지 연결할 수 있다라면 7칸까지 쓸 수 있다라는 거는 활용도가 아주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페달 보드를 거의 짤 수 있는 거의 뭐 최대 자유도라고 봐도 무리가 없죠. 7개면은 그거 이상으로 쓸 일이 뭐가 있겠어요. 톤 만드는데 뭐 거의 다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운드 퀄리티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좋아요. 괜찮고요. 그리고 약간 이런 건 있어요. 기본 톤에 충실해서 사운드 세팅을 했다라기보단 되게 극단적이고 특이한 FX적인 사운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 이펙터 체인에 들어가 있는 이펙터를 다 켜놓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부담스럽다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들어가셔서 껐다 켰다 하시면서 사운드 들어보시면은 이거 뭐 150개만 갖고 노는데도 한 1년은 놀겠는데요? 하루에 두 개씩만 갖고 놀아도? 네, 그렇게 1년 놀 수 있는 네, 줌 B3N 같이 보셨습니다. 좋습니다. 네, 승채 씨부터 바로 한줌평 드릴게요. 겉보기엔 문방구, 알고 보면 대형마트. 오, 네. 한줌평 진짜 잘한다 요새. 야, 잘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게 그거 같아요. 이제 7개까지 연결이 가능하다라. 그러니까 이 스크롤의 그죠. 개념이라는 게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세 칸을 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세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얻어지는 자유도가 이 이펙터에 있어서는 이 가격대를 뛰어넘는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저는 베이스에서 7개면 무한대입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뭐 더 연결할 것도 없어. 베이스에서 7개면 진짜 뭐 쓸 게 없어요. 네, 무한대죠 그냥. 재밌네요 이거 진짜. 생각보다 괜찮네. 네,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네, 점수 몇 대 몇? 9.0. 9.0, 저 8.5입니다. 네, 승재 씨가 멀티팩트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셨어요. 아니, 얘가 네. 그 필터 계열이랑 모듈 계열이잖아요. 네네네네. 그게 좀 좋네요. 네, 사운드가 좋았습니다. 그게 알맹이가 잘 나오네요. 사실 아까 그 우리 그 무시무시한 그 앰프들을 복각 거기 들어갔을 때는 뭐 그냥 그렇구나 그냥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죠 그랬는데 네. 그 이펙터 계열에서 나머지 예. 이펙터 계열들이 아주 좀 좋네요. 많이 좋은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승재 씨. 그 모듈레이션도 기본 모듈레이션들 우리가 반드시 구매하게 되는 뭐 제일 처음 구매하게 되는 뭐 코러스라든가 맞아요. 아니면은 뭐 페이저
뭐 플랜저 한 이 정도까지만 가도 사실 코러스 페이저까지만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모듈레이션을 단일 이펙트로 사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죠. 안 쓰게 되고 근데 가끔씩 아 요럴 때 이거 필터 하나 요거 있었으면은 요럴 때 오토와우 요거 아 요럴 때 요거 하나 있었으면은 요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29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놓고 다른 걸로 기본전 쓰시더라도 쓰시다가 가끔씩 아 그거 맞다 그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할 때 뒤져갖고 그것만 연결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어떤 만능 양념장 서브 양념장을 옆에다 놓고 갑자기 뭔가 떠오를 때 들어가서 그것만 써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이거 자체로도 충분히 퀄리티가 좋고 괜찮아요. 네,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만능 서브킷 같은 느낌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이펙터였습니다. 네, 재밌게 갖고 놀다가 필요할 때 실전에도 사용할 수 있는 줌 B3N 오늘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멀티 이펙터는 사실 가끔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할 말이 또, 많고 네, 보여줄 게 많아서 그렇죠. 또 아주 네, 재밌고 좋고 아주 단순하고 간편한 그런 이펙터를 가지고 그게 나오길 바라면서 네,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알겠습니다. 채널 분들 해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키어타임스. 더블타임스.